안녕하세요. 오늘은 실행 계획에 대한 강의를 할 생각인데요. 처음에 제가 실행 계획에 대한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살짝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직 그 쿼리가 DBMS 내부적으로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 계획을 먼저 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인에 대한 강의를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만 했지 DBMS 내부적으로 풀리는 방식인 뭐 네스티드 루프 조인이라든지 소트 머지 조인, 해시 조인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 먼저 실행 계획을 읽는 방법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되게 긴 영어 문장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뭐 어떻게 읽을 줄은 알겠지만 이걸 해석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실행 계획도 어떻게 뭐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뭐 어떤 라인부터 읽어야 되고 어떤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까지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의미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게또 유의미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됐던 거는 그래도 어찌됐건 읽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복잡한 쿼리를 접했을 때나 아니면은 되게 긴 실행 계획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뭔가 시작할 수 있는 베이스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복잡한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더라도 또 뭔가 시작은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뭐 복잡한 실행 계획보다는 또 어떤 순서대로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되게 약간 간단한 실행 계획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실행 계획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방식은 엑스플랜이라고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패키지인데요. SQL 디벨로퍼 툴에서 실행 계획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세션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쿼리를 수행을 해준 다음에 가장 아래에 있는 문장을 수행을 해주면 실행 계획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실행 계획이 나왔고 뒤에 뭐 걸린 시간, 버퍼, 수몇개 읽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실행 계획을 읽는 방법은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문장부터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번, 0번이 되겠죠. 근데 보면은 버퍼를 6개를 읽었어요. 근데 지금 employees라는 테이블에 employee ID라는 컬럼으로 조회를 했는데 풀스캔이 일어났어요. 테이블 액세스 풀. 그러면은 지금 employee 테이블에 스키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인덱스를 확인을 해보면 employee ID라는 컬럼으로 인덱스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인덱스 스캔을 해야 되는데 지금 풀스캔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한번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ike 하고 스트링으로 2로 시작되는 데이터들을 출력을 하라라는 쿼리를 작성을 했는데 스키마를 보면은 employee ID가 데이터 타입이 number로 되어 있어요. 지금 컬럼이 number인데 지금 비교하는 게 텍스트 타입으로 비교를 했죠. 문자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래 보시면은 인덱스 컬럼인 employee ID가 내부적으로 2차라는 형식으로 변환이 된 거예요. 인덱스는 인덱스 컬럼을 가공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가공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를 타지 못하고 풀스캔을 탄 거예요. 그래서 버퍼 수가 6개를 읽었다. 그럼 이거를 인덱스를 탈수 있도록 제대로 고쳐주면은 넘버형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결과값이 똑같아지겠죠?
실행을 하고 실행 계획을 확인을 해보면 짠 이렇게 됐고요. 실행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일 안쪽부터 읽어라고 했으니까 2번, 1번, 0번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인덱스 레인지 스캔을 했어요. EMPID PK라는 인덱스로 레인지 스캔을 했고요. 그거 레인지 스캔 한 다음에 지금 모든 컬럼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테이블 액세스도 했어요. 인덱스에 있는 로우 아이디를 가지고 테이블 액세스를 한 거고, 로우 아이디는 블락의 뭐 주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렉트를 했다. 근데 아까는 버퍼가 6개를 읽었지만 지금 2개로 줄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일종의 튜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드는 IO 비용을 줄였다. 튜닝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모든 컬럼이 필요가 없고 나는 인덱스 인플로이 아이디 컬럼만 필요해라고 한다면 이렇게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고 실행 계획을 확인을 해보면 버퍼 수가 또 줄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인덱스 레인지 스캔을 한 다음에 테이블 액세스를 했었잖아요. 왜냐면 다른 컬럼들을 또 가지고 와야 하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인덱스에 있는 컬럼만을 출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테이블 액세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인덱스에서 읽고 바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버퍼는 하나로 줄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쿼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얘도 쿼리를 실행을 시켜주고요. 데이터가 나왔고, 내려서 아까 얘를 실행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또 실행 계획이 출력이 됐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복잡하죠? 근데 안쪽부터 읽는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방법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예, 실행 계획의 순서를 보자면은, 해석을 3번, 2번, 4번, 1번, 0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덱스 유니크 스캔을 했어요. DPTID PK라는, 인덱스로 유니크 스캔을 해가지고, 지금 디파트먼츠라는 테이블에 액세스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쿼리를 살펴보면은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50인 애들만 지금 가져오게 했잖아요. 인덱스 유니크 스캔을 해가지고 50인 애들만 발라서 온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만 테이블 액세스에서 컬럼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다음에 employees라는 테이블을 풀 스캔을 해서 nested loop로 조인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셀렉트를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이 실행 계획을 보면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드라이빙 테이블이 되었고 임플로이 테이블이 드라이븐 테이블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스티드 루프 조인은 약간 그 우리 프로그래밍 할때 후문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버퍼가 지금 단계마다 버퍼를 몇개 읽었는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총 그래서 8개를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행 계획을 통해서 풀스캔 되고 있는 쿼리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인덱스 스캔을 하도록 살짝 튜닝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조인하는 쿼리가 실행 계획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실행 계획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짠 쿼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짜여졌는지, 그리고 만약에 비효율적이라면 비효율적인 구간이 어디인지를 캐치를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알아내고 그걸 또 튜닝을 하는 것까지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실행 계획을 해석을 하고 튜닝까지 하려면 알아야 하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랑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알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되게 머리 아픈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 저녁에는 맥주 한잔 하시면서 즐거운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